우리에겐 가까운 듯 낯선 나라 베트남. 이곳은 한때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고단한 개척의 땅에 살지만 눈 맑고 소박한 사람들이 살며 세계 어떤 민족보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노스의 눈길을 잡아끄는 건 아오자이를 맵시있게 차려입은 베트남의 현지 여성들. 지금부터 베트남의 여성들을 만나러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전세계 여행 관련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이 입고 싶은 의상 랭킹 순위에서 베트남의 아오자이가 멋지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해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아오자이를 입고 맵시 있는 몸매를 뽐내는 걸 동경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여성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해. 베트남 여성들이 아름다움으로 내세우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아오자이를 맵시 있게 입는 것이라고 해. 나이가 많은 여자는 특히 그런 생각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남부 베트남에서는 외출 시에 아오자이의 착용을 의무화하던 시대도 있었다고 해. 베트남 여성에게는 일본의 기모노나 유카타보다 친밀한 존재이며 아직도 관혼상제에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 아오자이라고 하면 순백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얀 색상의 아오자이는 교복으로도 이용되지. 최근에는 베트남 젊은 여성들이 패션에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오자이를 착용한 여성을 길거리에서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지.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아오자이 데이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입고 등교하도록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해. 대개 월요일 또는 목요일을 아오자이 데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 근처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단 성숙해 보인다고 들이대다가는 철컹철컹 하는 수가 있으니 자제하길 바래. 덧붙여서 흰색 아오자이는 처녀를 의미한다고 해. 최근엔 베트남 여성들도 화장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가장 관심사는 미백이라고 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 남부 호치민은 전형적인 열대기후인 사바나 기후에 속해서 기후적인 조건 탓에 피부가 하얀 베트남인도 많지만 다갈색의 피부를 가진 여성들이 많은 편이지. 하얀 피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인데 베트남의 일부 부유층 여성들은 마이클 잭슨처럼 피부색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정도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백 화장품은 언제나 인기 품목이지. 만약 관심이 있는 여성이 미백을 원한다면 지금 이대로도 넌 충분히 미인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미백 화장품을 선물해준다면 분명 그 여자는 우리 모쏠들에게도
마음을 열 것이라 생각해. 베트남 사람이 볼 때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은 분간하기 힘들다고 해. 한편 한국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는 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태국은 화장이 과하고 성괴가 많다고 하지. 그런데 베트남 여성의 대부분은 코가 벙벙하고 낮은 것이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 몹쏠들이 높은 콧대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많은 여성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야.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코를 높이는 뿌띠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화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아름다움을 향한 베트남 여성들의 욕망을 막기는 힘들어 보여. 미국의 과학 잡지 Journal of Women's Health Sciences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의 평균 가슴은 A컵으로 이것은 세계 조사 대상국 108개국 중 102위에 해당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볼륨감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 조사 결과는 상당히 예상밖이었어. 아무튼 베트남 여성들도 대부분은 본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야. 가슴이 크면 좋게야 하겠지만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섹시하고 예쁜 옷을 맵시 있게 입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베트남 여성들이 입는 옷은 상당히 노출이 심하고 대담한 편인데 속옷이 비치는 시스루는 물론 가슴골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옷이나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들은 당연스럽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베트남 미녀의 조건은 어디까지나 일부 베트남인들이 가진 의견이기 때문에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트남 여성들은 여느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높다는 것이야.